이제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분 점분표를 보고서 뭔가 구매를 해야 된다, 선택을 예, 했다 그게 굉장히 말씀을 하신 중요해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써 있는 것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첨가물들 완전히 다 피할 수 있는 근데 건가요? 아직 이제 또 거기 또 맹점이 있어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식품표시기 중에는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용하는 원료와 첨가물들은 100%다 표기한다라는 게 원칙인데 네. 아직도 숨어 있는 첨가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예외 규정.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내용을 표시하는 규정의 경우 또 맹점이 있어요, 역시. 예를 든다면 이제 트랜스 지방산 표시 규정의 경우 네. 1회 섭취량당 0.2g 미만인 경우에는 0g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가공식품들 보면 거의 대부분 0g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0.2g 미만의 트랜스지방산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1회 섭취량이라는 단서도 주목하셔야 돼요. 그한 포장에 한번 먹을 수 있는 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 세 번, 어떤 거는 뭐 10번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용량 포장도 있어요. 그런 데는 아무리 트랜스지방산 0g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꽤 많은 양의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칼로리 표기도 있죠. 열량. 칼로리 표기도 대개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 포장의 경우 의외로 칼로리가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칼로리 식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회 섭취량이 얼만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 라벨에 보면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1회 섭취량이 얼만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표기 양이로구나. 예, 칼로리 양이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10번 먹을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 거라면, 거기 표시된 양이 10을 곱해야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열량이 다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꼭 1회 섭취량을 확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그 아까 표시 면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 면제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예. 예, 지금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피식위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복합 원재료라는 거예요. 복합 원재료가 여러 원료와 첨가물도 섞어주는 그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혼합물에 일일이 그 혼합물의 정체가 뭔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아까 말씀드린 무슨 시즈닝이다, 무슨 맛 베이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조미 성분들이 섞여 있는데 그걸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복합 원재료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식품 첨가물들은 따로 이제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일일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지 용도면허만 표시해 놓으면 돼요. 아까 산미 조절제 뭐 이런 거. 산도 조절제, 뭐 향미 증진제, 뭐 증점제, 뭐 이런 식으로만 그 써주면 돼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런 문제도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그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첨가물을 썼는데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만 않으면 또 굳이 거기에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해가 쉬우실 텐데 염산이나 무슨 그 오존수 같은 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염산을 중화시키고 오존수를 다 씻어서 없애버렸으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는 염산으로 처리하는 과정, 오존수 처리한 과정에서 또 새로운 유해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도 소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포장 사이즈가 작은 것들 있죠. 소포장 제품들. 이런 제품에도 아주 폭넓게 표시 예외 규정을 허용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뭐 캐리오버 첨가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반제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을 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도 또 있고요. 이런 규정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 확인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가, 악용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또 숨기고 싶으면은 그 속에 뭐를 숨겨놓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숨길 수도 있어요. 아, 그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염산을 처리했다 싶으면은 말이죠. 그 염산으로 분해시키기 위해서 염산을 처리한 거거든요. 단백질을 분해시킬 때 주로 염산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맛이 좋아져요.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밀로산이 만들어지면. 네. 네, 그때 이제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미. 3MCPD라는 환경 호르몬, 발암물질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염산만 중화시켜가지고 없어졌을 뿐이지 그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아, 변형된 거 내지는 바뀐 거군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존수를 처리한다. 그럼 이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오존수를 처리하고 나면은 그 안에 활성산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그런 것들 활성산소 자체가 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또 굉장히 해롭게 작용하죠. 그런 걸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현대인의 식문화에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약간 이거 모순되거나 아니면 반성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공식품에서 조미료, 향료, 색소 같은 건 거의 필수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걸 꼭 써야 되는 건가? 이런 걸 꼭 써서 식품을 그렇게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자극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걸까? 네. 그런 식으로 가공식품을 만들다 보니까 과식, 폭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비만을 불러오는 거예요. 비만 클리닉을 융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현대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의료 비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겁니다. 네. 불필요하게 식욕을 자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조미료는 출출함입니다. 다들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면서 네. 억지로 해로운 방법으로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뭐가 큰 모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첨가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맛을 더 살리면서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만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왜 밤마다 먹고 싶은 생각 없는데도 어이구 그 아주 맛있어 보이는 그 치킨 아니면 아주 그냥 아주 화려한 네. 뭐 탕후루 같은 거 그런 거 딱 보는 순간 침이 꿀꺽 생기고 아주 저기 식욕이 막 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없다면은 안 먹었을 텐데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먹게 되고 이제 그게 또 이제 다이어트 필요성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과식하다 보니까. 아 그럼 작가님 이제 말씀을 이제 구체적인 그 영양 정보표 성분표를 보면서 이제. 보니까 진짜 첨가물이 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이런 첨가물이 진짜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예. 소비자가 깨어 있으면 시장이 투명해집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무관심하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소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뜻인데요. 이 첨가물 맞는 시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라벨. 라벨에 원료 표시란을 잘 살피자. 그 라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라벨은 말이죠. 업체가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그걸 소비자들이 안 읽으면 그거 하등의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품 표시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걸 꼭 살피자고요. 그래서 첨가물이 들어있는 거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첨가물 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는 물질이냐 아니냐 요거로 판단하시자고요.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 식품이 들어있는 거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로컬 푸드 국산 식자재를 네.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자. 대개 로컬 푸드를 사용한 식품은 식품 첨가물을 멀리합니다. 가공식품을 쓰지 않든가 적겠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식문화 차원에서도 로컬 푸드 식생활은 중요한 게 요즘 ES 시대 아닙니까? 네. 되게 먼 데서 수입해온 식품은 이송 과정에서 운송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로컬 푸드 운동을 하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중요한 건데요. 바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로컬푸드 운동이 필요해요. 네. 네.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아서 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산 식자재를 되도록 많이 이용해서 그 생산 기반을 좀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식생활만큼은 슬로우 문화를 즐기자. 슬로우푸드,
패스트푸드의 반대입니다. 네. 슬로푸드에는 식품 첨가물을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로푸드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첨가물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예.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는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먹을 때만은 천천히 여유롭게 느긋하게 먹자고요. 예? 이런 식생활을 하게 되면 식품 첨가물을 굳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식품 첨가물은 편리성, 편리성은 신속성, 신속성은 유해성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성립하는 4등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로컬 푸드를 강조하시는 게 이제 뭐 하다못해 해외에서 만약에 오는 걸 경우에 그 운송 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처리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해외 농산물 단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해로움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물론 그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고 그 먼 거리에서 이송해 오잖아요. 네. 배로다 싣고 들어오는데 되게.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많은 양을 불러왔냐. 그걸 이제 곱해가지고 양하고 거리를.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 올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커요. 푸드 마일리지가 큰 식품은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먼 거리를 운송해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진짜 신성한 재료를 사서 이제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예. 드는데 요리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없을까요? 일단 그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말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탄 부위는 발암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네. 튀김 식품 만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은 이번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것도 환경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거는 또 그 밖에 뭐 트랜스지방산이니 뭐 과산화물, 활성산소 같은 활용물질도 또 많이 만들어져요. 네.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그리고 세 번째.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실 텐데요. 네. 예, 탄수화물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만들어지는 나쁜 물질입니다. 특히 감자 식품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 감자 튀김이나 감자 구이, 뭐 포테이토 칩 같은 제품 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퓨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조금 이건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느니 뭐 그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발암물질이 바로 퓨란이라는 물질입니다. 커피를 태울 정도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식품 성분을 그 열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예. 근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높은 온도. 네, 고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조리하실 때는 높은 온도로 올리지 마시고 예, 되도록 중저 상태 중도 정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예, 조리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식품도 음식도 튀김이나 구이보다는 삶은 거나 찌는 거나 조리하는 게 더 안전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작가님의 이제 말씀을 다 들으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드세요라고 이제 하나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예. 제가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뭘 먹어, 먹을 거 없어. 그런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저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예. 찾아보시면 꽤 먹을 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당연히 자연식품이죠. 고구마. 예, 고구마. 고구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구마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 해온 자연의 먹거리죠. 예전에는 그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먹던 구황식품이었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그 약선식품으로 대우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고구마에 약선 효과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구마를 당뇨병 예방식으로 사용해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구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이어트 효능이죠. 고구마는 말이죠. 감자와 같은 서류에 속하지만은 감자는 당지수가 무척 높아요. 근데 고구마는 당지수가 낮아요. 예. 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다이어트 효능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당지수가 낮은 이유는 고구마에 식이섬유가 무척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
고구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건 잘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이 고구마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비타민C, 비타민E 같은 항산화 영양분이 고구마에 꽤 많이 들어있고요. 네. 미네랄 같은 거, 네. 칼슘, 칼륨, 철, 망가 같은 것도 고구마에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구마를 빛내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권해드릴게요. 이 고구마를 좀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예. 고구마를 네.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네. 고구마는 그 이제 먹을 때 보면 퍽퍽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견과류, 땅콩도 잣 같은 거, 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먹기도 편하고요.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고구마에 부족하기 쉬운 그 단백질이나 네. 무슨 그 필수 지방 같은 거, 그런 거를 견과류가 잘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나나. 바나나도 아주 고구마하고 잘 어울립니다. 네. 역시 먹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도 서로 잘 보충을 해줘요. 네. 근데 이 고구마는 대개 보면은 이제 삶은 고구마보다는 이제 구운 고구마들을 더 선호하시죠. 네. 예, 좋아요, 구운 고구마도. 예, 그런데 구울 때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 태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알루미늄 포일에 이게 싸서 굽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데서 굽는 거다 보니까는 알루미늄 성분들이 많이 녹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냥 태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굽는 게 좋고요.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인데 되도록 깨끗이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 식생활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들을 이제 드렸는데 예, 긴 시간 동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식생활 잘하셔서, 식생활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잘하셔서 늘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